네, 하롱베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우리 작곡가 이누 씨와 함께합니다. 네, 버즈유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롱베이 같지 않습니까? 네. 막 섬이 네, 두둑두둑. 여기 이렇게 떠 있네요. 네. 그렇군요. 네, 뭐 제가 이제 종종 뭐 해외여행 갔다 와서 그 후기를 방송에다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는 베트남 예전에 그 하노이에서의 그 충격적인 그 카드 분실과 비행기 놓칠 뻔한 40km를 오토바이로 복귀했던 그 대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베트남 여행은 아주 깔끔하게. 안전하고 깔끔했고요. 네. 그리고 하노이에서도 그렇게 촉박하지 않게 첫날에 충분히 놀고, 그리고 둘째 날에 이제 하롱베이 크루즈에서 선상에서 1박을 하는 오, 네, 좋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나름 럭셔리하게 잘 네, 갔다 왔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그 바닷가에 그 기암괴석들과 그 가득 찬그 절벽들이 그막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그 풍경이 진짜 비현실적이고, 그렇죠. 바다가 너무 잔잔하고 평화롭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하롱베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쪽이 이만큼 뭔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애들이 쫙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막 자잘자잘해서 막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롱베이 바이툴롱베이 이러는데, 예, 하롱베이가 이제 뭐 베트남이 예전에 전쟁이 났을 때 하늘에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힘을 보태주고자 용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용에게 도와주라고 내렸는데, 그 용이 자식들을 드래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다 자리를 네, 잡았고. 거기서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의 전쟁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엄마 용이 자리를 잡은 게 거기 하롱베이. 그게 하롱베이고. 아레하의 용용자에서 하룡이랍니다. 원래 그게. 네, 하룡베이. 그래서 하롱베이가 엄마 용이고, 그리고 그 엄마 바이러. 용을 따라한 자식들이 바이툴롱베이. 바이투롱베이. 이렇게 쫙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용이 제대로 도와줬네요. 네, 야, 아주 그잘 도와줬네. 그걸 강대국 두 개를 차례로 몰아내고. 그리고 스스로 문화유산이 되어 관광 관광, 수익을 올려주고 예. 있는 대단한 고마운 용들이네요, 아, 진짜. 진짜. 네, 아주 아주 좋은 활용이에요. 그래서 네,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하롱베이와 같은 이 조그맣고 앙증맞은 이 기암괴석 같은 이 앰프가 과연 무엇인지 이게 오늘 하롱베이는 아니고 바이롱베이 같은 바이툴롱베이 같은 느낌. 바이툴롱베이라죠. 이게 네, 좀 그렇습니다. 하롱베이라고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예. 좀 짧아가지고 네, 자잘한 느낌이 좀 이게 있죠. 요만합니다. 네. 요만하고 최 PD님이 무게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네. 무게가 한 근? 뭐 하나 달아보시죠. 네. 한 근도 한근 될려나? 530. 530. 한근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한근 되네요. 근데 이 속에 키니까 네. 이게 불이 들어와요 속에. 네. 근데 뉴튜브라 그래갖고 이게 콜그의 기술이 되는데 진짜 요만한데 그 캡슐같이 생겼는데 진공같이 생긴데 불이 들어왔어. 자, 뭐랄까, 그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어떤 인공 뭐 그런 예. 느낌의, 네, 인공 장기 같은 느낌의, 예, 예, 그래서 그런 뭐, 느낌입니다. 진공관은 아니지만 예. 뉴튜브라고 해서 진공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 네. 제가 모르겠지만 마치 퓨즈 같이 생긴데 불이 들어온 것 같아. 맞습니다. 예. 그냥 퓨즈 아닌가? 그냥 퓨즈인가? 불이 불이 들어옴으로써 들어오면서, 진공관인 척하는 예. 그런 유튜브. 네. 이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은 크기로도 몬스터급의 복스 사운드를 복스 기타이프 MV50CR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와트예요 이게. 이 조그마한 게. 이거 이따 저기 옴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가격은 예. 26만 원이고요. 싸다. 네. 근데 50와트인데 또요 조그만 게 그거 뭐라 그러죠? 그 감도 조절하는 거 있죠? 네. 이뭐 5와트 이 12.5와트서부터 50와트까지 네. 선택 조절할 아주, 수 있게. 네,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캐빈에서 바꿔가면서 시연을 해드릴 건데, 자, 오늘 또 여기 써 있는 정보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와트 하이브리드 튜브 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스가 57년도에 이제 탄생했는데, AC30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모델링 앰프 계열들을 잘 만들고, 이상한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걸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뉴튜브가 탑재가 된이 MV50도 그 기술력, 새로운 기술력으로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앰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레스 D 파워 앰프고요. 그리고 클래스 D. 네.
형광 표시판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진공광 뉴튜브를 프리앰프에 탑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 AC의 락 세 종류의 앰프 캐릭터 라인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캐비넷에서도 최적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도록 저음역대를 추가하거나 줄일 수 있는 EQ 스위치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녹음이나 라이브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인 헤드폰 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 마감, VU 미터 이런 VU 미터가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네, 복스의 스피커 캐비넷들과 다양한 조합을 저희가 이따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녹음이나 라이브 시 사용할 수 있는 라인 헤드폰 출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원래 보통 이제 헤드폰에다가 꽂으면 하나가 죽어요. 스피커에 소리가 안 나죠. 네. 근데 이건 이제 양쪽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이제 뽑는 소리, 그러니까 헤드폰 여기 아웃을 가지고 믹서로 보내고 여기서 이제 라인 아웃 기본 스피커 나가는 걸 뭐 내가 모니터로 한다든가. 예. 뭐 반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 그렇겠네요. 차단할 필요가 없네. 스피커 선을 뽑으면 안 나오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겠네요. 네, 오, 생각 잘했는데요. 그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예. 여지가 좀 많다. 뒤도 살짝 복잡합니다. 작지만 은근히 복잡해요. 예. 자, 뒤쪽에 살펴보시면은 자, 폰 라인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가 오프 온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스탠바이와 온이고요. 네. 아답터 인풋이고요. 그리고 EQ가 플랫 DB 있는데 이건 이따 바꿔서 한번 들어보면서 어떻게 네. 다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테뉴에이터가 있죠. 어테뉴에이터는 네. 감쇄기. 네. 네, 그래서 풀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거 풀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피던스로 4, 8, 16으로 이렇게 나눠져 네. 있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모델마다 지금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요 유튜브는 뭐 풀이도 이 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옴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네. 감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유튜브는 기존의 진공관과 유사하게 애노드 그리드 필라멘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삼극관 진공관처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진공관 특유의 풍부한 배음을 만들어내는데 뭐 내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가격을 낮춘 좀 신개념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꼬맹이 캐비넷에다가 네. 요걸 연결해 놨습니다. AC를 연결해 놨는데 AC를 연결해 놨는데 이 AC가 AC30의 특성을 좀 가져온 앰프고요. 이 클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클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아메리칸 앰프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락은 약간 뭐 마샬 계열의 브리티시 네, 생각을 하시면 그 우리 귀에다 꽂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앰플러그 네. 앰플러그랑 네네. 조금 비슷한 라인업.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앰플러그 뭐 워낙에 조그맣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조금 적었지만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대형 캐비넷에도 호환을 시키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좀 보이네요. 네, 그래서 복스의 캐비넷들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이 애기 캐비넷 DC108 모델에다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볼륨이 지금 아하 신기한 게 네. 이렇게밖에 요만큼밖에 안 생긴 이 조그만 앰프가 네. 출력이 아이. 생각보다 아이. 아하 아이. 한번 팍 쳐 진짜요? 네. 아우 세다 안 되겠다. 아우, 예, 이 정도가 나옵니다. 네. 충분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놓고 치는 게 9시거든요. 9시만 돼도 사실 엄청나네요. 자, 그다음에 베이스를 올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크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그 캐비닛의 사이즈가 달라졌을 때 사운드를 적응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걸로 뭐 여기서 뭐 이 앰프 캐비닛 하나에서 뭔가 이걸 만지면서 뭐 실시간으로 효과를 본다라기보다 그 캐비닛에 맞는 적정한 베이스의 양을 맞출 수 있다. 이게 지금 EQ가 프레시거든요. 네, 지금 딥으로 바꿨습니다. 오, 밑단이. 네, 그렇습니다. EQ라기보다는 진짜 캐비넷 적응. 그렇죠. 적응. 그런 거 같습니다. 톡을 같습니다. 그래서 D 플랫을 왔다 갔다 하고 베이스를 왔다 갔다 하면은 최적화된 사운드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풀게인. 풀게인입니다. 오, 좋다.
예, 갈 길이 머니까. 네. 이거 잠깐 꺼놓고요. 그렇습니다. 갈 길이 멀죠. 예, 이거 세 개를 가운데 거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파워. 캐비넷. 네. 기타. 네. 락이네, 락. 락입니다. 마샤를 표방한. 자, 켰고요. 얘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똑같이. 네, 아,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어우. 또 아유 볼륨이 왜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10시. 어, 확실히 락킹하네요. 이게 플랫이고요. 이게 딥. 좋은데요? 엄청 네. 좋은데? 아 사운드가 네. 전혀 뭔가 네. 똘똘이라든가 뭐 작다라든가 뭐 네.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요. 아주 양질의 사운드가 가보겠습니다. 나오는데 심지어 캐비넷 또 가장 작은 캐비넷이었죠. 예. 클린 네. 온을 하고 온 온. 네. 네. 조금 이게 진 공간이라고 좀 걸려요 시간이. 일부러 시간 약간 걸리게 세팅해놓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얘는 이제 클립이잖아요. 여기가 게인이 아니고 트래블입니다. 트래블. 네, 그렇죠. 이제 네. 브루스 디럭스나 트윈 리볼브나 뭐 이런 거 같은 네. 좀 깐깐한 앰프 소리 나네요. 이게 딥. 오우. 이게 플랫이고요. 어텐유에이터를 내리면 진짜 확 줄어드네요. 이렇게 되면은 볼륨을 올려도 이게 100분의 1? 네. 10분의 1? 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는 이거, 이것만 들어봐도 무슨 네. 일이 일어날지 대충 알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캐비넷을 캐비넷을 한 단계 올려보겠습니다. 자, 뭘로 올릴까요? 요 지금 밑, 우리 밑에 있는 캐비넷으로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빼서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예, 얘가 됩니다. 두 개 두 방짜리 캐비넷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놀래지 마십시오. 저희 마샬로도 할 겁니다. 네. 마샬 캐비넷으로도 할 겁니다. 이 친구는 V112NT 캐비넷 모델입니다. 예, 여기 지금 클린 앰프. 자 볼륨을 일단 어우 그래. 어, 아 큰일 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예. 볼륨을 이제 보니까. 그거는 온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프렛 말고 딥에다 놓고요. 네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앰프가 좀 커졌으니까 스피커가 커졌으니까 네 확 오네요. 이럴 때 이제 볼륨을 좀 올리면은 네. 여기서 이제 어테뉴에이터로 살짝 조절해주는 네, 거죠. 이거 좋다. 어 이런 느낌. 네. 어테뉴에이터 10분의 1에다 넣는 느낌. 근데 이게 10분의 1에다 놓고 세츄레이트 시키니까 좀 네. 끈적끈적한 소리 약간 네 그러면 조금 더 해볼게요. 100분의 1에다 놓고 최대 100분의 1은 좀 작기는 작네. 연습하기엔 좋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톤이 끈적한 느낌. 이거 묻어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다음 앰프로 옮겨가보겠습니다. 자 끄고 자 락으로 갈 때는 제가 이것도 기타도 바꾸겠습니다. 네. 속으로 욕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예. 네. 아 이 사람 누구 욕인지도 아시죠? 예. 어 지금 가뜩이나 앰프 세 개라서 복잡해 죽겠는데 기타까지 바꿔야 되는. 네. 예. 정말 초유의 사태가 아 이거 지금 미치겠네요. 네. 예. 오우.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순간적으로 손에 힘을 잃고 툭 쳤더니 어 깜짝이야. 아~ 지금 저 번호 지금 화들짝 놀랐네요 정말.
장난 아닌데요? 와, 이게 지금 야, 볼륨 볼륨 9시잖아, 계속. 예, 10시. 10시. 예. 아, 장난. 9시 반이네. 9시 예, 반. 지금 시간 관계상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AC3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짜 모델링 앰프라 그렇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풀엘 앰프라 그러기도 뭐 하고 좀 크기 때문에 진공관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트랜지스터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예. 뉴 반공관 반공관 뉴 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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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이거 진짜 펫에다 넣어야 이렇게 딥에다 넣어야 돼. 네. 30 이제 사는 사람 없겠다. 강하다. 네. 네. 이게 되게 좋은 어떤 활용도를 갖고 네. 있는 그런 앰프인데 26만 원에 이 사이즈라니. 네. 그냥 이거 어디 갈 때 그냥 이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롱베이 갈 때 이거. 네. 거기 뭐 배 위에서 캐비넷만 하나 찾으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뭐 있겠죠 뭐. 네. 뭐 있겠죠 뭐 캐비넷은. 그 밴드 있잖아요. 아 밴드가 있는 그 크루즈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 오성급 막 이런 데 가면. 이거 좀 꽂아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네. 뭐 이런 느낌. 지금. 락에다 설치하고요. 네.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캐비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짓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샬 우리 이거 2114 있잖아요. 네. 1910 리드 캐비넷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것과 저거의 크기 차이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요. 감당을 이걸 해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진짜. 이것도 10시 방향 역시 볼륨 네, 10시 방향인데 보통 우리가 고등학생이 합주실에 5명 이상 갔을 때 나오는 볼륨 정도에 나옵니다. 네. 야 니들은 왜 볼륨을 그따구로 맞추고 치냐? 야 참 이상한 애들이야 진짜. 네, 아 엄청난 그런 사운드 밸런스 잘 들어왔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네, 아, 놀라운 캐비넷 적응력입니다. 아, 진짜 네, 세상의 좋다. 모든 캐비넷이여 내게로 오라.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크기도 놀랍고 50W도 놀랍고 생각보다 괜찮은 사운드 상성도 놀랍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클린 한번 더 해볼까? 진짜 여기다가요? 예. 클린 한번 더 해보죠. 그렇죠. 뭐 한 김에. 클린이 제일 신기할 것 같아. 이건 안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또. 마샬의 클린이면은 팬더 트윈 리볼브 소리 같은 거 나지 않을까요? 이거 볼륨 왜 그래? 볼륨 왜 이래 이거? 큰일 날라고. 오케이 됐어. 좋다. 좋다. 네, 이렇게 사운드 다 들어봤습니다. 다양하게 들어봤네요, 진짜. 네, 안 쓸 때는 볼륨을 제로로, 안 켰어도 제로. 예. 네,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시청자 증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1827화의 콜트의 MZ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이바네즈를 변형한 새로 처음 보는 닉네임 아이바 매주. 매주 아이를 보는 네. 아이바 매주 그리고 뒤에 우름. 이분 아무래도 이제 육아를 하시는 뭐 유부남 네. 그 뭔가 약간
연차 얼마 안 되신 육아의 스트레스를 막 한참 받고 있는 유부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네. 네, 어머니가 육아를 하면서 버즈비 TV까지 챙겨보실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가정하에 네. 네, 아이바 매주는 아빠인 걸로 네, 일단 저희끼리 잠정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버즈비에서 클래식 TC 밀고 있나요? 어제와 같은 동영상을 올리셨네요. 좀 이렇게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이 의자 이 돌아가는 거 이거 자랑을 드렸거든요. 네. 의자도 돌리시고 동영상도 돌리시고. 네, 계속 밑에 버즈비 TV님이 수정하였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아이바 매주님께 혼난 이게 너무 인상적이라 아이바 매주님 육아 힘내시라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육아용품을 보내드리는 건 아닙니다. 되게 선물 받고 힘내셔서 네. 열심히 아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커피를 드려야 될겠네요. 밤새서 아이 보라.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깨니까. 네. 네. 아이바 매주. 알겠습니다. 아기가 어른을 부모님을 갖고 노는 거죠. 네, 그렇죠. 화날 때 있겠습니다만. 네, 네. 네. 아, 진짜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랬고 뭐 이능 씨도 그랬고 네. 우리 최피도 그랬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나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의 참을성이라는 거. 네.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진짜 원망스럽고 진짜 쳐다도 보기 싫을 때가 있다던데 육아를 네. 하다 보면. 그거 참 네. 대단한 거죠. 그래도. 많이 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인구가 너무 없습니다. 네. 많이 나서 5명씩 나셔요 그냥. 예, 인구 없는 거에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 낳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예, 뭐 점점 뭐 아기 낳아서 기르기도 편해진다고 합니다. 뭐, 네. 뭐 그게 공수표가 아니기도 바라겠지만 많이 나면 나중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 늙어서 참 좋죠. 뭐 그런 좀 확신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들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육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뉴 튜브라고 써 있는데 뉴 튜브 이거 뉴 새로운 튜브를 뭐 줄여서 이렇게 약식해서 뉴 튜브라고 쓴 모양인데 뉴 튜브 그러니까 유튜브가 생김으로 해서 그 막 30kg 막 20몇 kg짜리 앰프 그거 이제 없어질 때 되지 않나? 그 매터리얼도 많이 들고 그거 어떻게 차가 없으면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차가 있어도 못 갖고 다니고 어디 운반할 차에다 실을 수가 없어. 차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차까지 가기 힘들어서 못 가게 됐어. 어떤 캐빈에서도 잘 어울리니까 아까 이누 씨가 준 한준평을 제가 영어로 Sum of all cabinet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um of all cabinet. 되게 많은 혁신이 네. 이 한 앰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튜브의 여러 가지들이 좀 더 검증되고 정리가 된다면은 아주 앞으로의 그 앰프의 하이 퍼포먼스화 그리고 경량화 소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클린을 아까부터 켜놨는데요. 전혀 발열이 없습니다. 계속 그 온도입니다. 네. 유튜브가 뭐 에코 스위치도 있는 걸로 봐 절전 효과도 있을 거고 발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앰프계 LED 뭐 이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불량률도 현저히 적다고 하고요. 생산할 때도.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처음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그렇죠. 유튜브는 과연 그렇게 네, 네. 유튜브도 잘 몰랐어요. 네,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 야, 사람들이 그 뭐 되도 않는 그 동영상을 네, 막 그렇죠. 올리고 막 그러면 누가 가서 보겠니? 그거는 나 지금 뭐 전 세계를 주름잡는 뭐 최고의 컨텐츠 네, 프리랜서. 자기 결혼식을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초창기에 한심해갖고. 네네. 야, 이거 왜 올려? 이거 왜 올려봐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모든 정보가 이제 유튜브에 있다라는 네. 그런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도 유튜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저희도 유튜브에 나오고. 정말 뭐 상상한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가 탑재된 앰프 점수도 받아봐야겠죠? 아, 점수나 많이 드리고 싶어. 획기 점수, 그 혁신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 9.0. 네. 선생님 오늘 앰프 이렇게 후하시죠? 엄청나네요. 아, 이거 좋잖아요. 저거 우리 허리 나가 저런 거. 네. 혁신 점수 및 네. 무게 점수. 무게 점수. 네. 감량 점수죠. 감량 점수. 오늘 이렇게 MV50이 예상과 다르게 선생님께 9점을 받아가는 기염을 토했어요. 이거 약간 좀 놀라운 일입니다.
네, 새로운 유튜브의 등장과 MV50의 놀라운 캐비넷 적응력이 이제 오늘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복스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재미난 앰프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유튜브도 꾸준히 발전시키셔서 진짜 앰프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큰 전환점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우리 앰프 하롱베이 3종? 네, 하롱베이 3종 세트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